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로젠제입니다. 호우, 오늘 돌게 마스 상급 먼저 몸풀기로 일단 마스 상급을 먼저 돌도록 하겠습니다. 마스 상급은 참고로 하드가 없고요. 당연히 제 4클라이언트 함께 돌고요. 대신에 한 분은 우리 에우파케 리아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십니다. 마스 상급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스 상급에서 돈벌이가 할 수 있는 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냐. 하나는 대표적인 게 역시 헤라운드 머리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막다른 길이 여기서 나옵니다. 막다른 길에서 도르카의 결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이 딱 정해져 있죠. 마스 상급은 거의 쉬운 축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스 상급의 던전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축에 속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도 좀 돌 수 있고 혹시 나는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파티플로도 충분히 돌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무리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 마스 던전 자체가 굉장히 길었어요. 너무 길어서 마스 붕대 던전 하면은 난리가 났었어. 뭐 던전 깨다가 자버린다느니 뭐 엄청 길어서 뭐 하필 던전 분위기도 이 되게 따뜻한 분위기에 이런 호박색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좀 더 막 되게 졸려하더라고요. 마비노기 그 넥슨에서도 공식적으로 데브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마스 던전의 그 지루함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개편돼가지고 마스 상급 길이 자체가 1층 2층으로 나눠졌고요. 훨씬 길이도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마스 상급은 2층이라서 1층 빼고 2층부터는 조금 더 강력한 몬스터가 나오게 하지만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돌 수 있는 그런 던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도 체인 가지고도 굉장히 프리하게 잘 놀고 있고요. 자 저는 이제 반대편으로 가서 상자를 까겠습니다. 여기서 도르카의 결정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안 나오고 마나 부스트가 나오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스인가요? 아 부캐 들어가겠네요. 자 부캐를 이번에는 천천히. 자 이렇게 실수를 가끔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빅 실수를 해서 RB 상급 하드 보물 상자를 무려 6개를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은 실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바드 스켈레톤 RB 상급 마스 상급 보스들은요 자이언트 스켈레톤 헤라운드를 잡으면은 메탈 바드 스켈레톤이 나옵니다. 근데 방금 전에 그냥 스켈레톤이 변신한 건데 어차피 헤라운드 잡기 전에 스켈레톤 바드 스켈레톤 그냥 바드 스켈레톤 잡아봤자 에너지가 안 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궁금해서 왜 스켈레톤 저거 변신 안 했다 잡고 이러지 하시는 분들 걱정 마시고 헤라운드 먼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보물상자입니다. 자 보상 자 일단 부캐들을 지금 데려오고 있거든요. 4클라가 정말 참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보물상자가 다 내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얘가 이거는 절대로 불법이 아니라 넥슨 측에서도 인정한 데브캐 측에서도 인정한 합법이라는 사실. 자 한번 상자를 한번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떼보자. 여기서는 참고로 스켈레톤 뼈 얼굴뼈? 그거밖에 안 나옵니다. 한 200만원 정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인챈트 헤라운드 머리뼈! 야! 예! 흑자맨! 바로 흑자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우, 흑자 좋아요. 아주 그냥, 고대 짐승이어서 이거 별로 안 비싸고요. 5천 골드밖에 안 하고요. 크, 헤라운드 머리뼈. 떼보자. 세 번째 거, 괜찮아. 헤라운드 나왔으니까. 크, 좋았어. 마지막 거 열어볼까요? 아, 역시 괜찮습니다. 자, 헤라운드 뚝배기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헤라운드 뚝배기가 지금 경매에 올리면요 자 헤라운드 머리뼈네요 진짜. 자 응급치료 스킬을 8에서 7로 올릴 때 필요한 거고요. 올리면 얼마죠? 460만! 최저가가 460만! 보이십니까 여러분? 야 더 올랐네. 200만 460만 원! 오늘 마비노기 흑자! 오늘 마비노기 오늘 인생 대박! 까지는 아니지만 흑자맨 인생 한방 여여스 리스펙트 맨. 보이십니까? 보이시냐고요? 이것이 바로 4클라이언트의 위엄. 자 여기 우리 같이 함께 돌아주신 에우파케리아님께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마스 상급 도는 방법 그리고 돈 버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